네. 새 날개를 구름으로 바꿔서요. 하늘에서 사는 새지만 날아서 날아서 저승, 이승에 하는 저승으로 갈 때에는 날개가 뭘로 변했어요? 구름이죠. 좋은 발상이죠. 이거 도대체 국어 시간인지 미술 시간인지 모호한데 아이들의 상상력은 그 경계를 잘도 넘어다닌다. 그런 무거운 짐 같은 걸 표현했고요. 여기까지는 국어, 여기까지는 미술이라는 게 없어요. 미술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미술적인 언어,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국어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해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속에 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틀리건 말건 상관없이 제 생각을 애들한테 많이 알려줄 수 있고, 저도 그 애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 애들 생각을 들으면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 다각도로 어떤 것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현고등학교 미술실 복도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일명 벽 갤러리. 김현정 선생님이 만든 전시 공간으로 기성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벌써 다섯 번째다. 혹시 선생님 그동안 아세요? 머리랑 꼬리랑 따로 노는 거구나. 머리에도 눈이 있고 꼬리에도 눈이 아니 있잖아요. 눈이야? 네, 눈이에요, 숨통 아니야 숨통? 아니에요, 눈이. 여기도 머리가 있고 여기도 머리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렵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기 빠진 거예요. 서로 따로 놀다가. 아하. 그죠? 아, 빠진 알겠죠, 거야. 선생님? 아니, 빠진 거야, 이게? 네, 빠진 빠진 거야? 거잖아요. 항상 전시가 진행 중인 이곳은 쉬는 시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들르는 명소가 됐다. 여기도 눈이 있잖아. 얘가 일로 가는지 일로 가는지. 편안하게 저희가 안쪽에다 하면 들어오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 입구에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리에다가 미술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공부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그런 화제 갖고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교사인 저도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배우고 느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현정 선생님은 학교 전체를 갤러리로 만들고 있다. 그림 뭐 찍었었는데?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응? 이거. 네. 발이 이렇게 커요? 네. 커요. 미술실 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생들 작품이 전시 중이다. 이 작품도 학생들의 공동 작품이다. 조금 명암 차이를 주면서 재밌게 하려고 색깔 변화를 주신 건데 이렇게 이런 사이에 이런 거 튀지 않게끔 하려고 애들끼리 조심조심 하다가 이제 넘어지는 애들도 생겼고. 이게 작품명이 뭐예요? 이거는? 사제동행. 제자와 선생님이 함께 길을 간다라는 뜻으로 사제동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신현인의 꿈이라는 이 작품도 학생들이 각자 꿈을 그린 블록을 모아 만든 공동작품이다. 한쪽은 펜타블렛 그렸고, 한쪽은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 꽂아놓은 거 사이로 이렇게 사람 보이는 그런 걸 그렸는데, 그때 1학년 때 제 꿈이 하나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고, 하나는 도서관 사서였는데, 그때 막 갈등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그랬던 거를 여기다가 담았어요. 제일 가운데 돼지 보이시죠? 이거. 근데 저는요, 일부러 튀겨 보이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주제가 됐어. 행복한 웃음의 돼지 얼굴인데? 꿈이었잖아요. 꿈은 행복한 게 궁극적인 꿈이었어요. 행복? 아, 되게 행복한 거예요? 네. 행복해 보이죠? 그냥 학교 다니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다? 뭘 하든. 아. 내가 똑같이 한번 해봐요. 전교생들의 꿈이 담긴 이 작품은 미술 그 이상이다.
자기가 한 번씩 휘청거릴 때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이어도 무조건 있어.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다들 여기 와서 쳐다보고 가. 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애들 것도 보면서 아, 막 웃고 그러고. 이제 후배들도 찾아와서 선배 건 어딨어요? 선배는 뭐 했어요? 막 물어보고. 보통 이렇게. 미술교사인 김현정 선생님은 공동작품을 통해서 학교의 역사를 만들고 또 아이들의 추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판화 표현 하나 다 끝냈죠? 이번에는 협동작품을 할까 해요. 우리가 이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미술과 생활시간 겪었던 경험, 느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주제는 함께 이야기 만들기이고 활동은 반 전체가 함께하는 설치 작업이다. 여러분 집들이 가봤어요? 집들이? 누구 집들이? 아니 미술 시간에 웬 집들이? 선생님 친구 집들이 이런 세제들도 우리가 집들이 할 때 선물을 하고요. 또 화장지들을 많이 가져가요. 아니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표정들인데. 난데없이 화장지 얘기, 집들이 얘기를 하나 여러분 좀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하고자 하는 설치 미술의 매개가 되는 것. 우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소재가 되는 게 바로 화장지이기 때문이에요. 휴지로 예술을 한다는 얘기다. 어떻게 미술을 할까? 그게 술술 잘 풀리고 또 복을 불러오고 애군을 없애고 자 우리 그 화장지에 우리 바람을 한번 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지 포장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각자의 소망을 담으라는 얘기. 정말 기발한 작업이다. 저기 그 테두리 안에서